또 뭐가 있나? 아, 네, 요거. 메스. 메스. 남자들의 주부생활 이진원 셰프입니다. 오늘의 요리는요, 화끈한 닭갈비입니다. 엄청 화끈하긴 합니다, 이게. 어우. 네, 오늘 제가 아주 화끈하고 매콤한 닭갈비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재료들 한번 보시죠. 아, 지금 재료들이 이렇게 있는데, 일단 여기 이 재료, 이거는 치킨 다이입니다. 그리고 닭다리살. 지금 이게 800g인데, 이걸 넣을 겁니다. 고구마를 삶아진 상태예요. 그래가지고 요리하기도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조랭이 떡, 그냥 아무 떡이나 넣으셔도 돼요. 뭐 떡국떡 넣으셔도 되고 떡볶이 떡을 넣으셔도 되고, 오늘 화끈한 닭갈비니까 제가 마늘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. 마늘을 5큰술을 제가 준비했어요. 그래서 이 닭갈비는 조금 매콤한 닭갈비입니다. 고춧가루, 고춧가루 한 5큰술. 네, 일단은 양념장을 먼저 만들고요. 양념장은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게 조랭이 떡은 물에다가 좀 불리겠습니다, 제가. 그럼 떡이 좀 부드러워지겠죠? 이렇게 물에 불려가지고 준비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야채를 썰 건데, 고구마는 껍질 채로 그냥 다 완성이 됐을 때 살짝 데우는 정도만 가지고 고구마를 그냥 이렇게. 네, 그 다음에 양배추 요 정도. 네모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닭을 이제 손질해 줄 건데요. 그래서 닭을 보면 닭다리살 좀 작게 썰어야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. 네, 4등분 하면 딱 되네요. 반 썰고, 그 다음에 반 썰고. 역시 닭갈비 조금 큼직해야지 맛있죠. 씹는 맛이 있으니까. 자, 이렇게 다 썰었죠. 그러면 여기다가 소금간을 살짝 해요. 여기다가 소금간을 살짝 하시고, 후추간을 조금 해주시고,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이 양념장을 한 작은술 정도 넣습니다.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버무려줘요. 먼저 이 고기만 간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.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간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불을 켜시고 한 두세 바퀴 돌려주시고, 이제 닭을 먼저 넣으세요. 다 넣으시지 말고 한 3분의 1 정도 먼저 넣고 볶아주세요. 이거 닭을 한 번에 다 넣으시면 이 닭에서 이제 물이 나오겠죠. 네, 후라이팬 온도가 확 떨어지니까. 그래서 닭을 3분의 1만 먼저 넣으시고, 그 다음에 조금 조금씩 넣으시는 겁니다. 네, 조금 익었죠? 그러면 닭을 조금 더 넣어요. 물이 안 나오도록 재빨리 볶아줍니다. 자, 여기서 양념을 다 넣으시면 이게 타버려요. 그러니까 아까 양념을 한 작은술만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 해준 겁니다. 나머지 다 넣겠습니다. 일단 고기를 반 이상 익혀 놓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됐죠? 그러면 일단 양파를 넣으세요. 같이 섞어주세요. 자, 여기서 양배추를 다 넣으시지 마시고 한 줌 정도, 한 두 줌 정도 먼저 넣으시고 섞어주세요. 양파하고 양배추가 이제 숨이 살짝 죽죠? 그리고 야채에서 이제 수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 양배추를 다 넣을게요.
자, 여기서 조랭이떡 같이 넣습니다. 네, 물 넣으시면 안 되고요. 떡만. 그 다음에 양념장을 넣습니다. 싹싹 긁어서 다 넣죠. 자, 여기에 고추, 고추 넣습니다. 그리고 파도 좀 굵은 부분 지금 넣으셔도 돼요. 냄새 좋은데? 자, 여기서 돼고기 다시다. 조금만 넣습니다. 고춧가루를 한 큰술 정도 넣습니다. 오, 좋아.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뒤적뒤적 해주시고 익혀주세요, 일단. 고구마를 넣어서 그냥 살짝 그냥 섞어주시면 돼요. 살살 고구마를. 고구마 다 익었기 때문에 그냥 살짝 데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모든 재료가 아주 잘 익었죠? 자, 이제 다 됐습니다. 그래서 불 끄고 닭갈비를 담아주시고요. 오늘의 요리, 화끈한 닭갈비 완성되었습니다. 엄청 화끈하긴 합니다, 이게. 마늘의 그 매콤함과 고춧가루의 매콤함, 그게 섞여가지고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그런 매콤함이 느껴집니다. 이거 조금만 더 먹어볼게요. 아, 근데 계속 이게 매콤하니까 계속 땡겨요. 매우면서도 그 땡기는 맛 있잖아요. 근데 닭 진짜 맛있다.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남으면 밥을 넣고 볶아 드시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납작 당면 있잖아요. 그런 거를 같이 넣어가지고 뭔가 그 찜닭처럼 막 그렇게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, 지금. 술안주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정말 맛있어요. 밥이랑 같이 안 떨어지죠? 맛있어.